고기를 샀어요. 저는 고기를 안 먹죠. 그왜 샀을까요? 그러죠.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 좋은 것만 계속 먹으니까 미안하더라고. 그리고 그 방송에서 그 찌양 방송 있잖아요. 유튜브 찌양 그 보니까 고기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사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샀어요. 3만 얼마 정도 해요. 3만 얼마 정도? 잠시 이제 열어볼게요. 이름이 가끔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물, 그다음에 고기. 어우, 무겁다. 무거운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무겁다니까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거운데? 1kg예요. 어디서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더보기. 제가 이제 후원받지 않았어요. 제돈산 거예요. 내돈 내산. 그래서 소갈비살, 우갈비살이에요. 호주산인가 미국산인가 그래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어요. 거기 써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생 처음으로. 이제 이거는 핏물 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면 되겠죠. 이제 가위로 잘라서. 하고, 장갑 껴야죠. 다이소에서 산 장갑이에요. 이것도 끼는 것도 보여드리고. 저 장갑 안 껴요, 참고로, 원래. 근데 또 여러분을 위해서 좀 한번 해주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지저분한 사람이라서 장갑을 원래 안 껴요. 좀 게으른 편이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잠시 멈췄다가. 이제 비계가 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분 보니까 이 가위로 쓰시더라고요. 가위가 가장 편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계가 이게 균질질이게 돼요. 그래서 못 먹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려내면 된다고. 저는 칼로도 잘하거든요. 칼로 잘하는데 그냥 구차내니까 이걸로 할게요. 이게 굉장히 질기대요.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 없고 좀 심하다 싶은 거. 좀 과한 애들 해주면 되겠죠? 이거 다 하면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멈췄다가. 그리고 보니까 몇 개만 그러고 다 괜찮네요. 이제 이거 넣죠? 이거 뭐 만들어서 넣는 영상이 많은데 저는 그냥 이거 넣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먹는 갈비 양념. 이걸 하고 10분 정도 있다가 바로 구워서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이거를 어이구, 굉장히 단단하게 돼 있어요. 어휴. 충분하게 넣었죠? 백설표예요. 백설표 바로 먹 이렇게 해서 주물주물해서. 냄새. 덩어리가 굉장히 크네요. 무슨 그 짜장면 냄새 같은 냄새가 나요. 이렇게 해서 잘 예쁘게 해서 10분 정도 있으면 되겠죠? 잠시 손을 닦고. 그 카메라 기사 저밖에 없기 때문에. 마늘도 넣어야죠. 이거 국산이래요. 그래서 마늘도. 저는 많이 넣는 거 좋아하는데 저희 엄마는 조금 넣으라고 그러네요. 좀만 넣죠, 이렇게. 이 정도는 되겠죠? 많잖아요, 그렇죠? 많으니까 이 정도만.
넣고 이건 닫아주고 장갑을 괜히 뺐어요. 이걸로 져서 줄게요. 이렇게 져서 주면 되겠죠? 마늘,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마늘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른 건 없어요. 마늘 주세요. 마늘. 마늘에, 치킨도 마늘이 들어가면 맛있고, 무조건 마늘이 들어가면 좋아요. 행복해요. 달콤한 맛이 나죠. 잠시 얹혀놓고. 이제 이걸 해볼게요. 구워봐야죠. 이제 불을 켜고 기름을 넣고 하나씩 구워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뜨거우면 튀니까 미리미리 넣을게요. 불이 강하니까 좀 줄일게요. 호황을 틀어야 되는데 지금 녹화하기 때문에 호황을 못 틀고 있네요.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라이트. 그냥 이렇게 넣는 거지? 뒤집어. 이 소고기는 너무 익히면 안 된다고 하던데. 와, 금방 익네요. 신났어요. 역시 잘 만들어서 이 소스가 잘 만들어 타지를 않네요. 얘좀 끊어놓고 더 익으면 보여드릴게요. 좀 잘라볼게요. 레어인가? 조금 덜 익은 거. 그 상태네요. 미디움? 이거 다 익었다. 제가 초보자라서 왜 건지고 있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 식사하실 거예요. 과연 어떨지 이제 평가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잘 익었어? 무슨 맛이야? 간도 잘 먹고 맛있네. 괜찮아?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 국물도 나오고 육즙도 적당히 나오고. 적당히 육즙도 나오고. 참고로 제가 처음 해드리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고기를 사드린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너무 불효자죠? 미디엄으로.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구우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맛있어.